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참 심기가 불편했던 사람이 있었죠. 예,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아. 둘이 이제 약간 서로서로 조금 아, 그렇죠. 경쟁이 되네요. 네. 박정희 대통령과 그 여당이었던 공화당에서는 이들 그 YH 여성 노동자들한테 이 선뜻 방사를 내어준 김영삼이 이들의 배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YH의 배우는 YS다. 약간 재발절인 느낌이에요. 뭔가 회사 비리에 대항하기 위한 투쟁을 마치 정치 싸움으로까지 확대 해석한 느낌이 그렇죠.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진압 작전이 더 강경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한 이 사건을 이 시위를 진압하는 걸 넘어서 신민당을 탄압하고 나아가서는 와해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까지 깔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정권 입장에서도 옳거니 잘 됐구나. 다 한번 엮어보자. 뭐 이런 한 방에 다 와해시키겠다. 노동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것까지요. 그러니까 야당 총재를 이 사건의 배후로 막 몰고 가면서 이게 이제 한 사기업의 노사 문제가 아닌 그야말로 전국의 뇌관이 되고 있어요. 101 진압작전 이후부터는 이제는 이 단순한 시위도 아니고 그 악덕 기업주에 의한 뭐 임금 체불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치 문제였죠. 민주 대 반민주 그리고 독재와 와. 그 저항에 관한 문제가 됐습니다. 신민당 입장에서는요 참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찾아왔던 그 어린 여성 노동자들을 지키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야당의 존재 이유와도 관련된 그런 심각한 문제로 확대가 된 거죠. 그 아까 전에 그 사진에서 멱살 잡혀가지고 상도동 자택으로 고의 모셔져 가던 고의? 그 김영삼의 모습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김영삼 총재는 강경 진압 있고 바로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신민당사로 일찍 나와서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다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내걸고 YH 여성 노동자들이 농성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신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농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김영삼이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 이 8.11 폭거는 유신 말기적인 발악이다. 박정희 정권은 필연코 머지않아서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이 암흑적인 정치, 살인 정치를 감행한 이 정권은 필연코 머지않아서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쓰러지는 방법도 무차별히 쓰러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 보는 것이다. 맞아요. 떨어지기는 했네요. 예언 아닌 예언을 했는데 네. 적중을 했어요. 이런 게 바로 그 정치인의 감이 아닌가 싶네요. 원래 김영삼이 감의 정치인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이 YH 노동자들을 이렇게 품어준 것 자체가 네. 한국 현대사에서는 정말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는 일종의 감이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네. 근데 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점점 초조해졌을 것 같거든요. 이 YH 사건 이후에 상황이 더 이제 악화되고 걷잡을 수 없게 되자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그 배후에 있다고 생각했던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때마침 김영삼 총재가 뉴욕타임즈하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김영삼 총재는 국민들로부터 점점 유리되어 있는 이 소수의 독재 정부냐 아니면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냐 둘 중 하나를 미국 정부가 선택을 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것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김영삼 총재의 이러한 말에 이제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의존하는 반민족적이고 사대적인 발언이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국가 원수를 모독하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국회의원에서 제명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헌정사상 거의 최초로 제명당한 국회의원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죠. 아, 네. 그 이후로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헌정사상 유일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말이 안 그러니까 네. 그만큼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김영삼 그 제명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이 그 유신 정권의 의도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결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속은 아니었죠. 그 이후에 부마 민주항쟁이나 그리고 12.6 사태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유신 정권이 붕괴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했던 모든 행위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던 거죠. 절묘하다 진짜. 그러니까 국회의원에서 제명된 다음에 김영삼 총재가 했던 말이 또 있어.
엄청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 이런 명언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어록 제조기세요 보니까 다익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 온다라는 게 굉장히 어떤 자극적이면서도 확실히 이미지가 각인이 되잖아요. 네. 뭐 어떻게 아무리 아무리 탄압을 해도 결국에는 이 독재는 끝난다. 이거를 참 명쾌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